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. 고맙다. 근데 그럴 필요 없어. 이 정도가 딱 좋아. 이젠 서로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지 않니? 네.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너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몇 더 생겼다는 걸 기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. 부담이 되는 건 정말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이거는 내 동생이 옷가게라는데 거기서 네 선물이라고 갖고 온 거고,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그 가방. 아,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. 저기 새아가. 네, 어머니. 미국 꼭 가야만 하는 거니? 네? 꼭 가야 돼? 이미 결정이 난 거라. 그러니까 돌이킬 순 없을까? 그 결정을? 죄송해요. 어디 갔더니? 저기 앞집 며느리한테 선물 좀 갖다 주러요. 저 나 좀 보자. 애미야. 네, 어머니. 그러지 마라. 우리 그러지 말자. 네, 뭘? 애들 보내자. 그래야죠. 그래. 기왕 보낼 거 기분 좋게, 발길 가볍게, 부담 없게 그렇게 보내자. 가서 편히 살라고. 내 욕심만 차리자면 내가 사는 날까지는, 그게 언제가 들는지는 모르겠다만,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 붙여두고서 아침으로도 보고 밤으로도 보고 그렇게 보고 싶다만,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. 응? 애미야, 시간 없다. 어서 가서 애비들로 계약하러 가라고 그러고, 나는 저 우리 귀남이랑 우리 이쁜 손주 며느리랑 산책이나 좀 하러 갈란다. 오늘 아주 날이 좋구나. 네, 어머니. 날씨가 참 좋아요, 오늘. 그래, 좋구나. 아이고, 참말로 좋구나. 어. 그래, 뭐 마실 거라도 좀 사다 드릴까요? 아니야. 그냥 이대로 네. 앉아있자. 귀남아. 네, 할머니. 오늘 이 나들이가 우리 귀남이가 이 할미랑 가는 마지막 나들이가 되겠지. 그렇지.